KT 써니풍 화이팅! 양홍석 화이팅! 양홍석 선수 사랑합니다! 자급 슈퍼스타 양홍석 선수를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석. 안녕하세요. 케이지 양홍석입니다. 조금 더 이제 더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오늘 패밀리팅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저도 즐겨보겠습니다. 팬분들 큰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또 양홍석 선수가 애장품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좀 어떠한 애장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농구인데요. 이제 색상도 너무 이쁘고 이래서 팬분들께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가대표 때 입었던 티셔츠인데 이제 TV 앞에서 이거 입고 응원해 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나서 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드티인데요. 이것도 저희 뉴발란스가 후드티인데 뭐 좀 심플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놨고요. 이거는 이제 유니폼입니다. 네, 제 유니폼인데 이것도 사인해서 네, 꼭 전달하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이벤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께서 포스트잇에 이렇게 양홍석 선수에 대한 궁금한 것들 질문들을 적어서 옆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하나씩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중간에 벗어놓은 슈팅복 찾으실 때 냄새 맡아서 찾으시던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떤 향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쓰시는 향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중에 향수는 뿌리지 않고요. 이제 러쉬에서 파는 더티 스프레이를 맨날 경기 때마다 맨날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거는 저만 뿌리는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좀 냄새로 많이 구별하는데 팬분들께서 인스타에 다가지냐고 그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뭐 냄새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네,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님, 청사장은 날개가 어디 있어요? 날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네, 유니폼 안에 숨겨놨습니다. 유니폼 안에 네, 유니폼이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못 보셨죠, 다들? 그리고 지금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저거 괜찮을 것 같아요. 팀내 외모순위. 나는 팀내 외모순위 명인이다! 탑3는 이제 준영이 형. 네. 준영이 형이 막 드리프트 됐을 당시에는 정말 잘생기고 이제 남자가 와도 정말 잘생겼다는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 좀 많이 먹었는지 좀 살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1, 2등을 다툰 형인데 3위로 내려왔어요. 2위! 2위는 영원이 형이. 영원이 형. 영원이 형. 네, 캡틴. 너무 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진짜로. 네,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도 자기관리도 워낙 잘하시고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위는 김영원 선수로 대박 1위! 저는 아니고 훈이 형. 네, 훈이 형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저로 할까요? 1위는 양호석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봤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친구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누구지 일단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포심장에서 당시 KGC 소속이었던 문강 선수와 메카노 선수를 우연히 만나 모두 파리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부산에 연고지를 두고 있었을 당시에도 정말 많이 체육관에 와서 많은 응원을 해줬는데 부진이 덕분에 형이 지금 너무 열심히 안 다치고 잘 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부진이도 지금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부진아 형도 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와서 응원해 주니까 오늘 또 덕분에 이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비록 지금 수원으로 옮겼지만 멀리서도 많이 응원해 줘. 고마워. 우리 양홍석 선수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얼굴. 어머 어머. 고마워. 여기 보이죠? 네. 요거를 이따가 우리 양홍석 선수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슈퍼 비교 3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양홍석 선수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면서 어떤 영상이었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지 직접 양홍석 선수에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챙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다시 양홍석. 아, 맞췄어요. 자, 양홍석. 너무 아쉽습니다. 멋쩍은 미소. 네. 양홍석. 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몸풀 때도 이제 덩크를 많이 찍는데 쩌나 이제 제가 유독 경기를 좀 많이 뛰었어요. 네, 그래서 힘이 붙여가지고 덩크슛이 아쉽게 실패했는데 저는 정말 그 기회만 된다면 팬분들께 꼭 덩크슛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도대체 어느 경기인지 아시는 분? 어느 경기? 오리온 경기. 오리온 경기? 오리온 경기 같은데요? 오리온 경기. 아, 네. 야, 이거 구매할 때 애들도 티셔츠입니다. 네, 예. 티셔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한번 만나서 한번 보는데 이번에는 아침과 영상이에요. 아침과 영상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양홍석 선수가 힙합을 좋아한다는데 랩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 3연승 남은 경기 자꾸 5연승 레스 기릿.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힙합을 평소에 좋아하시나봐요. 네, 아무래도 경기 전에 이제 좀 흥을 올리려면 힙합 노래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힙합을 네,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준비했거든요. 저때도 4연승 오늘도 4연승 앞으로 우리도 계속 연승 많이 보여줄게 많이 찾아와 요 오늘 수고했어요. 뭐 갑자기 수고했다고 뭐야? 오늘 수고했어요 아무튼. 그래 수고했지. 너도 수고했다 야. 오늘 플레이 어때요? 누구 플레이? 내 플레이? 내 플레이. 홍성이 플레이. 오늘 홍성이 때리겠지. 홍성이었으면 졌지. 그치. 오늘만큼은 내가 그러면. 너 오늘만큼은 너 MVP지.
아 그래? 실력은 어떤 것 같아 오늘 내가 어? 실력은 내가 그 실력은 네가 훨씬 잘하지 홍석아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것이 또 단어가 뭐야 이게 홍석이 MVP 홍석이 잘하지 홍석이 멋있지 홍석이 잘생겼지 아니 좀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은데 홍석이 나보다 훨씬 잘했고 오늘 홍석이가 어 나보다 훨씬 잘했다고 어 오케이 성공 오케이 오케이 성공 네. 어 고마워요 잠시 홍원 선수 네 여보세요? 정답이 뭐였죠? 야. 예, 네, 오늘 제가 커피 한번 살게요. 어, 그래. 소고기사.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성공했지만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마를 준비했거든요. 아, 네. 제가 노래를 잘 못하고. 아, 괜찮아요. 네. 제가 노래방 가면 무조건 서서 부르거든요.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초까지 제가 불렀는데 똑같이 불러주시면 제가 그 KBLTV에서 제작한 2라운드 MVP 티셔츠가 있는데 오! 사인해서 드릴 건데 손! 아, 부르신 분!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친구 따라서 최근에 농구 팬이 돼가지고, 네, 지금 정리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너무 잘 부르시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더 많은 팬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만 되게 또 제한된 팬 여러분들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라도 저희가 시간을 내서 팬 여러분들 만나다 뵙게 됐습니다. 시간 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어떠셨는지 네, 마지막 소감 전해주시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너무 재밌었고 정말 팬분들에게 이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많이 하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뭐 팬분들께서 이제 KT를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그런 거에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꼭 이 자리 계속 지켜서 나중에 이제 별 한번 따겠습니다. 네. 아, 네. 저 경기 끝나고 팬미팅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저도 좀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재밌게 즐기면서 저도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팬분들께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